우리 이제 민족해방운동사 중에 20년대 국내민족해방운동사 들어갑니다. 310쪽이죠, 페이지는. 20년대 3.1운동 이후에 이제 국내민족해방운동사는 여기 310쪽에 보시면 이제 한쪽으로 딱 정리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넘어가는 페이지들은 좀더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이니까, 310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번 해 드릴게. 자, 310쪽에 보시면은 20년대, 그 19년 이후부터 31년, 만주사변까지 국내 민족해방운동은 굉장히 성장하고 분화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3.1운동 직후에도, 압록강이라든가 도만강변에 있는 무장투쟁 계열이 독립전쟁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예컨대, 천마산대라든가 평안북도, 그 다음에 대한독립보합단, 이 보합단을 줄여서 그냥 대한독립보합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합단이라고도 많이 책에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그냥 보합단이라고 하면 바로 대한독립보합단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황해도에 있는 구월산대, 이제 이런 단체들 중심으로 압록강 근처에서 굉장히 혁혁하게 무장독립전쟁이 활성화돼 있었어요. 3.1운동 직후에 20년부터, 19년 이후부터 20년 사이에.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 자본가 계급이 주도한 민족 운동이다라고 하는 건데, 요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부르주아 계급 민족 운동 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한, 그 자본가 계급이 주도한 민족 운동이다라는 거고, 요것과 상대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민족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걸 구분해서 많이 내요. 요거 두 개를 일단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요건 프롤레타리아 계급 중심의 민족 운동. 그러면 요거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중심의 민족 운동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대중 운동 중에서 이제 노동 운동하고, 노동 운동, 그다음에 농민 운동. 요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뭐될 겁니다. 의미 있는 게. 사실 우린 누구나 다 노동자죠. 그러니까 뭐 자본가라고 할 때는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어서, 또는 엄청난 주식이 있어서, 배팅해 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 뭐 앉아 가지고, 요게 이제 사실은 자본가 계급인 거고, 그렇지 않고 생산 수단이 없는 뭐 기업이나 회사라든가 이런 공장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어떤 정신 노동이든 육체 노동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다뭐 노동자죠. 뭐 그것이 이제 사무직에 있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뭐 다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은 다 노동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둘로 구분하되, 요 부르주아 민족 운동에 해당되는 것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있는데, 정치면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한 민족운동, 사실 민족운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일 뿐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건 어떤 게 있냐면, 이광수, 이 개새가 전개했던 자치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운동.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총독의 비위를 거스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제 식민 지배는 인정하자, 그런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나중에 참정권을 좀 청원해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허용을 받자, 그래서 관직을 좀 얻어내자, 요게 이제 자치운동이에요. 그래서 자치운동은 참정권 청원운동인데, 아니 요게 지금 솥이 똥으로 다 묻어가지고 썩었는데 그걸 갈아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위에 밥을 해가지고 똥 묻지 않은 것만 우리도 좀 얻어먹자, 이런 개념이 이제 참정권 청원운동이거든. 우리도 좀 관직을 주세요, 뭐 이런, 정말 잡놈들이죠. 요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23년부터 3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전개했는데, 누가 주도했냐?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개뿔 경륜도 없는 것이.
그래서 자치운동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22년도에 또 이광수가 뭐 했습니까? 바로 민족 개조론을 발표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불량하고 또 아주 우매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식민 지배당했다라고 하는 이 망발을 했던 게 바로 이광수입니다. 그래서 이광수는 또한 더욱이 이제 지금 그래서 민족 개조론, 지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22년에 써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민족 계량주의 세력이라고 해. 민족 계량주의. 우리 민족을 불량한 상태로 보고 우량한 강대국 일본처럼 바꿔야 한다. 의식까지도 민족 계량주의라 그래요. 얘네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 친일했죠. 적극적으로 친일, 변절하는 친일파의 대명사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조선의 3대 천재라고 알려져 있는 이광수, 최남선 이런 인간들이, 특히 이제 홍명희도 있었지만 홍명희는 이제 친일하진 않았으니까, 요 둘, 이세명 중에 두 명이 이렇게 친일 선동하고 다녔기 때문에 칠삭 7살 먹은 꼬맹이들도 이광수 이름은 다 아는데, 그래서 이광수가 떠벌리고 다니니까 죄의식 없이 사람들도 이제 뭐 내가 뭐 광수도 그러는데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돼서 20년대 이렇게 이제 민족 분열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이 생기고 민족 계량주의 세력이 30년대가 되면 죄의식 없이 민족 계량주의 세력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그럴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 결국은 자치 운동을 전개했지만 자치가 된 적도 없고 또 돼서도 안 되는 거죠. 독립이 중요한 거지. 일본의 치안은 그대로 놓고 자치를 좀 얻어내자.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요건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한 민족운동에 해당되는 게 물산 장려운동인 거예요. 물산 장려운동.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그지? 요건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건 책으로 좀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20년에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10년대에 회사령이 허가제였죠. 그래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 설립이 허용됐었는데,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활발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 있긴 있는데, 10년대 전체에 걸쳐서 한 10년간에 노동운동 정도 한 50여 차례 정도 있긴 합니다. 개별적으로 굉장히 산발적이었어요. 힘이 없었죠. 근데 20년대 회사령이 철폐돼가지고 신고제로 만들면서 일본놈 회사 설립의 요건을 더 쉽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도 여기에 낑겨가지고 몇몇 회사가 생긴단 말이죠. 경성 방직 주식회사라든가 평양 메리야스 공장, 난닝구 추리닝 고무신 공장, 팬티 공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캐치프레이즈는 뭐 튼튼해요, 질겨요, 안 끊어져요,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잘 끊어졌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허접하지만 입자 먹자 쓰자는 그런 캠페인, 요게 물산 장려운동이에요. 결국은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에 그것도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20년대가 가장 활성화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울산 장려운동.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집회 같은 게 또는 뭐 단체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단체. 단체 중에는 정치단체라든가 사회단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했던 민족운동이 해당되는 것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가, 민립대학. 우리가 돈 걷어가지고 그럼 대학을 세우자. 고등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줬으니까 얘네들이 막고. 민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정도가 있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일본이 방해해서 대학 설립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만든 대학은 없으니까 그래놓고 요거 개무시하고 실패하게 한 다음에 억압한 다음에 경성제국대라고 하는 요거 하나 띡 설립해 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언론 활동 같은 거, 언론 예컨대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가 있는데, 동아일보 and 조선일보. 조선일보 둘 다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20년부터 40년에 폐간됩니다. 조선일보도 20년부터 40년에 폐간되거든? 근데, 대체적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20년대에 문화통치를 표방하고 민족 분열 정책을 썼을 때에 발행 허가시켰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좀감 잡는단 말이죠. 수험생들이. 그런데, 포인트는 동아일보 판 중에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분화로드라는 말은 요거는 러시아 말입니다. 요거는 원래 19세기에 러시아 황제 체제가 있었던 걸 우리가 짜르 체제라고 하는데, 그 짜르 체제에 있을 당시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 청년 학생들이
노동자 농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주의 사상을 퍼뜨리자고 하는 그런 구호예요. 가자, 민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라는 구호입니다. 문화로드. 근데 우리나라는 그 용어만 차용했을 뿐, 빌려서 썼을 뿐이지 사실은 문화로드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은 아니에요. 그건 조심해야 돼. 또 하나는 문화로드 운동이 전개된 시기가 31년부터 34년 동아일보 판입니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30년대라는 것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왜냐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모두 다 20년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로드 운동이 20년대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30년대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런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전개했던 것이 이때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80%입니다.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극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문자보급운동 같은 게 있어요. 문자보급운동. 요거는 또몇 년이냐? 29년부터 35년 동아일보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겹치기 때문에 시험에 내긴 좀 애매하고, 20년대도 겹치니까. 요거는 20년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문화로드 운동을 그래서, 구분하는 차원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 요걸 좀 조심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좀 있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신채호 선생도 그랬고, 또 사회주의 계급은 다 요걸 비판합니다. 왜? 요 프롤레타리아 민족운동과 밀착된 관계에 해당되는 게 사회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그러므로 사회주의 세력은 얘네들을 겁나게 까겠죠. 그죠? 비판. 요런 구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 중에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 학생운동 같은 것도 사실 문화로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학생이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특권층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은 실력 양성운동, 항상 20년대 초반에 주도했었어요. 정치적 실력 양성운동이 여기에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거, 참정권 청원운동, 이광수, 얘네가 기회주의 세력이라고 이른바 부를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실력 양성운동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물산 장려운동이죠. 자, 요건 체크.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데, 물산 장려운동, 요거는 20년 조만식 선생이 평양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우리 것을 입자, 먹자, 쓰자, 이런 구호를 내걸었던 캠페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소비해주자는 얘기지. 그래서 요건 20년에 평양에서 먼저 조직됐다는 거. 자, 요건 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게 국채보상운동이지. 한 말에 1907년도 요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대구에서 시작해서 서울, 그 다음에 전국을 거쳤는데 실패했고, 물론 요것도 당연히 실패합니다. 물산 장려운동. 자, 그래서 이 물산 장려운동을 보면은 조선물산 장려회라고 하는 게뭐 명칭을 외우지 마세요. 그냥 물산 장려 이런 말 들어가면 20년대다 이렇게 때리고, 대신 어떤 책은 20년, 어떤 책은 23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둘다 맞고 사실은 20년이 시작이고요. 서울에서 여기 있는 대로 유진태 선생 중심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조선물산 장려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됩니다. 자, 정확하게 한다면, 그래서 20년 평양에서 조만식 이렇게 알아두신 게 필요해요. 그나마도 40년에 완전히 이게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물산 장려운동했던 단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물산 장려회, 조선 물산 장려회 하나 있고, 학생들이 주도했던 자작회, 우리 것을 제작해서 입자 먹자 쓰자는 그런 모임들, 그다음에 토산품을 애용하자는 부인들의 모임, 이게 토산 애용 부인회라고 그래. 토산 부인 애용회 하면 안 됩니다. 좀 느낌 이상하죠? 표현이 토산 부인 애용회가 아니고 토산 애용 부인회입니다. 근데 그게 더 웃기긴 그치?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이 물산 장려운동도 비판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조선 물산 공진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시험 문제 낼 텐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조선 물산 공진회. 예? 요게 있는데 요런 명칭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요, 1915년에 총독부에서 경복궁 안에서 개최했던 박람회 명칭이에요. 1910년 나라 뺏고, 그런 다음에, 야, 일본 애들이 자기네가 물건 새로운 거 갖다가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좀더 근대화됐고, 좀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15년 경복궁 안에서 총독부 주도의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 명칭이 바로 조선물산공진회라는 명칭이에요. 하기 때문에 경복궁 내 박람회 명칭입니다. 박람회 명칭. 하기 때문에 이건 물산 장려 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돼. 조선 물산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걸 물산 장려 운동에 되면 큰일 난다는 거.
절대로 조심해야 돼. 알았죠? 절대로 요거는 그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실력 양성 운동에 해당되는 것. 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계몽 운동 같은 개념인데, 실력 양성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 주도한 사람들은 항상 누구겠어요? 지식인 계급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하기 때문에 온건한 노선일 수밖에 없어요. 청년회 운동. 야, 청년들이 말이죠. 강연회, 토론회, 야, 강습회, 뭐 운동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독립되겠느냐? 이게 이제 사회문화적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신교육 운동. 이게 바로 이제 민립대학 설립 운동. 체크. 민립대학 설립 운동. 한규설, 이상재 선생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체가 조선교육회 설립 발기회. 요게 바뀐 것이 조선 민립대학 기성준비회. 요게 이제 바뀐 게 23년 조선 민립대학 설립 기성회라고 바뀌는데, 다 필요 없어. 민립대학 이런 명칭만 나오면 20년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그다음에 언론활동, 조선일보, 동아일보 발행되는데 20년부터 그나마도 40년에 다 폐간시키고, 그다음에 뭐 정간이라든가 삭제라든가 검열이라든가 압수 같은 게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자, 조선일보 문자보급운동 29년, 35년, 동아일보 사이에서는 요건 31년부터 34년까지 뭐 그나로드, 요거 좀 알아두시면 돼. 자, 그래서 소년운동도 가시죠. 소년운동은 요거는 천도교 동그라미 하세요. 천도교는 동학이 1864년에 창도됐던 동학이 1905년도 천도교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3대 교주는 손병희 선생이었고, 천도교고 동학에서는 인내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조하면서 인간 평등 사상을 강조했잖아요. 하기 때문에 남녀도 노소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그런 주장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평등권 추구 운동 차원에서 사실은 소년 운동이 전개돼. 그 주도했던 게 바로 천도교 소년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건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파 방정환만 유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김기전 선생이 더 유명해요. 근데 좀 사회주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의자 방정환 선생. 도 여기에 가담을 하시고 좀더 유명하지, 그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했다는 거죠. 어린이날 22년에 5월 1일 날로 제정을 하고, 요건 체크. 여기 이 천도교 소년회가 나중에 23년에 천도교 조선 소년운동 협회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년운동 단체가 하나 또 만들어지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5월회라고 하는 단체가 또 만들어졌어요. 자, 어쨌든 조선 소년운동 협회가 조선 소년연합회, 이걸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된 단체예요. 이게 소년운동 단체도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막 병립했었는데, 하나로 만들어진 게 조선 소년연합회입니다. 이게 소년 계열의 민족 유일 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신간회처럼 하나의 정당, 하나의 단체로 이제 통합이 된 거죠. 이게 좌익계가 주도하면서 28년도에는 조선소년총동맹. 이 좌익계가 만든 단체들은 웬만하면 약간 좀 격한 표현들이 좀 들어가. 발음상으로 조선청년총동맹, 조선소년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이렇게 뭔가 좀 진격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이죠? 이런 건 이제 사회주의 계급이 좀 주도한 그런 단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쨌든 조선소년연합회 27년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두세요. 왜? 27년에 신간회 근회가 조직이 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그런 움직임 속에서 소년 계열의 민족 유일 단체다, 단일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통합된.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제 색동회라고 해서 방정환 선생이 또 도쿄에서 만든 소년 운동 단체가 있어. 색동회. 그래서 이 색동회에서는 제1회 어린이날을 선포합니다. 23년 5월 1일 날. 또 아동 잡지, 어린이라는 이름의 잡지를 간행했다는 거. 우리 지금 몇 년대 하는 거예요? 연도는 굳이 세부적으로 몰라도 돼. 연대, 20년대 안에서 뭔가 좀 우리가 좀 드러내고 할수 있는 건 20년대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국내에서 요건 지금 일본이지만. 그런데 요게 46년부터 이제 어린이라는 잡지가 다시 또 속간이 되고, 어린이날이 이제 해방 이후에 변경돼 가지고 5월 5일로 바뀐 이유는 5월 1일이었는데, 이게 5월 1일이 국제적으로 메이데이하고 겹치죠.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노동자의 날하고 겹치기 때문에 5월 5일로 바꿔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심할 거 있네. 어린이 헌장. 이건 57년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돼. 어린이 헌장을 제정했다, 20년대. 그럼 큰일 납니다. 어린이 헌장은 57년이에요. 똑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게, 이 우리말 연구단체였던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한글이라는 이름의 잡지와 각양할 같은 걸 제정했다. 이거 20년대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조선은 학교로 발전하면서 31년부터 이제 42년까지 여기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를 제정했다. 그건 맞아. 그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전개했다. 그것도 맞는데 우리말 큰사전을 간행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말 큰사전이라고 하는 조선어 큰사전은 57년에 간행합니다. 해방된 다음에. 그거 리크에서 조심하셔야 돼. 요건 57년. 자, 웬만해서 소년운동, 어린이와 관련되는 이 소년운동 같은 경우 20년대라는 것이 다 많이 익숙해요. 근데 어린이 헌장을 제정했다. 큰일 납니다. 요건 57년이에요. 명심하셔야 돼. 그다음에 청년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이세 개는 묶으세요. 왼쪽으로 딱 묶어서 그것도 사실은 부르주아 민족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 사회단체 중에 청년, 학생, 여성 사실은 가장 포괄적인 게 청년이죠. 청년이라고 다 학생은 아니죠. 학생이 아닌 청년도 있잖아. 그죠? 근데 학생은 다 청년이지, 그지? 또 여성이면서 청년이면서 학생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학생인 사람이면서 같이 연계해서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르주아 민족운동이야. 일제강점기 학생이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자본가 계급만 가능했던 겁니다. 다 지금 노동하고. 저 어렸을 때도 유년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마치고 서울로 상경했는데, 뭐, 나름대로 신동이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바보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농촌활동 농활하러 이제 뭐 왔던 뭐 서울에서 대학생 형들이 와가지고 농촌활동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아주 꼬맹이 때.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좀뭐 상황이 그랬는데 일제강점기에 어우 학생이었다.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청년 학생 또 여성운동 모두 부르주아 민족운동인데 요 공통점이 있어요. 요세 운동의 공통점은 청년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20년대 초반에는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합니다. 주로 뭐 해서 요거는 20년대 초반 곧 24년 정도까지는 부르주아 계급의 청년 학생 여성들이 주도했다고 주도하는데 근데 요게요 2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4년에 민족주의 계열의 청년 학생과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 학생이 대토론회를 한번 가져요. 가져서 야, 이거 이런 방향으로 민족 운동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 결과 누가 이제 우세하게 되냐면 사회주의 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 학생 여성들이 민족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 농민운동도 사실은 24년 이후부터 굉장히 활성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세력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럼 사회주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면 굉장히 강인해지고 조직화되고 과격해지는 그런 특징이 보인다는 거죠. 이 시기에. 그래서 20년대 중반 이후, 중반 이후부터 3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한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 학생 이런 게 중심이 돼. 이게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한 민족운동에 해당되는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뭐냐? 그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60만 세 운동, 뭐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원산 총파업,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26년, 29년, 29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다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과격해지고 광범위해지면서 강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청년운동도 20년대 초반은 실력 양성운동 차원. 조선청년연합회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단체였는데, 자 화살표 있죠? 화살표 사이를 세로로 끊으세요. 끊어서 24년을 기점으로 해서 20년대 중반 이후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청년총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건 민족주의 세력의 학생단체하고 청년단체하고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단체가 통합된 단체인데 사회주의계가 좀 주도합니다. 24년. 그 다음에 학생운동도 똑같아요. 20년대 전반은 부르주아 계급 중심의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민족주의계가.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 조선학생대회, 뭐 요것이 이제 조선학생총연합회가 되는데 몰라도 돼. 자, 화살표 사이 또 끊어. 세로로. 24년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20년대 중반 이후는 사회주의계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공학회, 25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태어납니다. 요거 체크하세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일제강점기에 뭔가 좀 말빨이 강하고
사상적으로 좀 무장하고 있는 것은 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요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단체예요. 그 다음에 60만세운동. 순종이 26년에 죽는데, 순종의 인산인을 기해서 서울에서 들고 일으켰던 제2의 만세 시위운동이 요게 60만세운동이죠. 요것도 민족주의계하고 사회주의계 청년 학생들이 주도해서 함께 연합하려고 했는데 사회주의 세력은 먼저 걸려요. 그렇지만 어쨌든 연합하려고 했다는 차원에서 26년이기 때문에 다음해인 신간의 근회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것도. 그 다음에 광주학생항일운동. 29년도죠. 그래서 우리 11월 3일 날이 학생의 날로 지정이 되는데 광주에서 이 나주, 목포 여기에 이제 목포까지 통학열차가 있는데 여기에 박기옥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 우리나라. 근데 박기옥의 사촌 동생이 박준채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박기옥뿐만 아니라 일본 놈들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소학교라고 칭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놈들이 이제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 보통 학교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고 희롱하고 막 야, 막 굉장히 괴롭혔어요. 또 민족 차별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었지만은 원데이 어느 날 이게 이 박준채의 누나였던 이 친누나 사촌이지만 박기옥이라고 하는 여학생을 일본 놈들이 이렇게 머리끄댕이 땡기고 희롱하고 하는 걸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광주 여기는 우리 직자적인 민중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싸움이 붙은 거죠. 이 새끼가 이게 하고서 이제 서로 드잡이하는데 이게 사실 일본 놈이 먼저 잘못한 건데 불구하고 시비를 걸었는데. 요거를 좀 폈죠. 했는데 요걸 경찰이 연행해 가지고 일본 놈이 아니라 조선 사람, 조선 학생들에게 다 죄명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요게 굉장히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동맹 휴학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퍼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으로 확대된 게 전국적으로 요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시발점이다. 의미가 있어요. 자, 학생운동 요거 다 사회주의 세력이 또 주도합니다. 왜냐하면 성진회라든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이런 사회주의 사상단체가 또 많이 주도했기 때문에 관여하고, 여기에 신간회 근회가 또 특히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그래서 지원합니다. 자, 조심해. 60만세운동은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신간회에서 지원한 그런 내용,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학생운동 아주 의미 있는 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선학생과학연구회 6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모두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다음에 여성운동도 20년대 초반에는 곧 24년까지는 부르주아 계급 여성의 민족운동이 중심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뭐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화살표 사이를 또 세로로 끊어요. 그 기점은 몇 년이다? 2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회주의계 중심의 여성단체가 민족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계가 주도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온건한 노선 중심인데, 아좀 실력을 길러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때 뭐뭐 뭐 하자 뭐 이런 개념인데, 반면에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면 굉장히 과격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투쟁의 방향성이 확실해져. 민족해방운동과 계급해방운동 이런 운동 쪽으로 더 확대시키더란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사회주의 세력이 중심이 된 최초의 여성단체가 조선여성동호회입니다. 여러분도 성적으로 난 여성이다라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조선여성동호회 최초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여성단체, 알았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하나 봐두고, 요게 이제 잠깐 26년 중앙여자청년동맹이라는 걸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27년 근우회라고 하는 요 체크. 근우회,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셨죠? 이것도 여성계열의 민족 단일당입니다. 신간회랑 운명을 똑같이 해. 27년부터 31년까지. 단, 신간회 근우회는 신민회하고 다르게 다 개방된, 오픈된 단체입니다. 총독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단체라는 거. 그래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긴 하지만, 뭐, 비공개적인 비밀 활동도 하죠. 당연히. 자, 근우회, 신간회, 명심해서 알아두세요. 조선 여성 동호회가 이게 최종적으로 근우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 연도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왜? 연도가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핵심이 되지요.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24년 이후엔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여러분 좀 깊게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열투쟁, 별표 하세요. 의열투쟁은 보통 명사죠. 반면에 의열단, 조선 의열단은 고유 명사죠. 그래서 의열투쟁할 때는 이게 의롭고 열렬하고 맹렬한 투쟁은 다 의열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뭔가 투쟁하고 하는 건다 의열투쟁인데, 사전적 의미로는 의사는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룬 경우를 의사라고 하고, 뜻한 바를 이루진 못했으나 그 행동이 맹렬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열사 이렇게 붙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다 의열투쟁인 것이지.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뭐 유관순 열사 이렇게 이제 칭하긴 하지만 또뭐 이봉창, 사실은 이봉창도 열사라고 해야지.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 그냥 아, 훌륭하신 분들의 활동이죠. 그래서 이런 건 무장투쟁과 비슷한 맹렬한 투쟁은 다 의열투쟁으로 넣으시면 돼. 그래서 의열투쟁은 보통 명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의열투쟁. 참고, 의열투쟁. 이거는 보통 명사예요.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또는 어떤 단체, 그런 단체 중에서는 조선의열단. 이 의열투쟁을 했다. 그럼 당연한 겁니다. 줄여서 의열단. 또는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도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선의열단의 대표적으로 김원봉, 김지섭, 최수봉, 나석주, 박재혁 이런 분들 있잖아요. 김원봉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맞아.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으로 이봉창이라든가 윤봉길 의사가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 대부분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한인애국단 소속이라는 건 누구나 다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것조차도 모른다. 그럼 조선의 아들딸이 아니지.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데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면 에? 의열단 아닌데 한인애국단인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한인애국단 소속이지만 의열투쟁을 전개했다는 건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표현입니다. 아셨죠? 그런 건. 반면에 의열단은 고유 명사가 되는 거죠. 의열단. 의열단은 요거는 고유 명사란 말이죠. 고유 명사. 그러므로 김원봉은 의열단을 조직했고 의열단이다. 맞고. 그다음에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그것도 맞는 거고. 그죠? 근데 한인애국단 요거는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한인애국단이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당연히 맞는 거예요.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맞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의열단 소속은 아니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 구분을 좀 해주시는 거고. 자, 조선의열단 1919년 김원봉, 만주 길림성에서 만든. 이 김원봉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조선 총독부에서 일제강점기에 최고 많은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 바로 의열단 단장 김원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열단 투쟁하셔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별표하셔야 돼. 박재혁, 부산경찰서 투탄, 이거. 아, 비읍 들어가잖아. 박재혁, 이렇게 때려요. 응? 그 다음에 최수봉, 밀양경찰서 투탄, 이거. 폭탄 던졌다는 거예요. 김익상, 조선총독부 투탄, 이거. 일월 이익 상설호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아, 최고 식민통치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 투탄, 이거를 전개했구나. 전기수리공으로 위조해서 들어가서 폭탄 던지고, 아닌 것처럼 유유히 빠져나왔던, 아, 이번은 김익상입니다. 조선총독부, 아, 이로움이 상스럽다. 이렇게. 그 다음에, 김상옥, 옥상 거꾸로 하면, 그지? 이름 거꾸로 하면 옥상이잖아? 경찰서 1번지는 종로경찰서였어요. 뭐니 뭐니 해도 서울에. 그러니까 종로경찰서 투탄 이거, 옥상 가서 터뜨렸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아, 김상옥, 이렇게. 그 다음에, 김지섭, 어우, 일본에까지 가서 왕궁 투탄 이거, 물론 왕궁을 폭파시키고 그러진 못했습니다. 폭두 수류탄을 던졌는데 화단에 떨어지고 그래서 실패하긴 했는데 어쨌든 일본 왕궁 투탄 이거 김지섭, 야 일본까지 가가지고 뜻은 좋았는데 실패해가지고 섭섭하네? 아 뜻지 섭섭할섭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아 김지섭 일본 왕궁 투탄 이거 이렇게 보시고 나석주, 동척 투탄 이거 이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식민지 토지 회사를 얘기하는 건데, 토지 지배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전국의 주요 도시 15개 지점에 딱 있어요. 그러면 일단 토지를 관리하는 곳이니까, 뭐 김제평야, 나주평야라든가 이런 평야지대에 관리하는, 그러면 아, 나주평야, 뭐, 나주, 아, 나석주, 동척투탄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연계시키면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 자, 떠올려 볼게요.
박재혁 비읍 들어가죠? 부산 경찰서 두탄 이거. 김지섭. 오, 일본까지 갔네. 와, 근데 섭섭하네. 실패해서. 김지섭. 일본 왕궁 두탄 이거. 또 최수봉. 오, 밀양 경찰서 두탄 이거. 또 우리 박재혁은 지금 했고. 김익상. 어유, 이름이 상스럽네. 오, 조선총독부 두탄 이거. 김상옥. 종로 경찰서 두탄 이거. 뭐 이렇게 떠올립니다. 나석주. 동척 두탄 이거.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 연계시켜서. 우리 지금 다몇년 되는 거예요? 20년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독으로 하신 분도 있어요. 강우규 의사. 아하, 이때 60인데 노인단 소속으로 그래도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강우규 의사는 이 숭례문역에 사이토 총독이 딱 도달하는 걸 알고 거기서 군중 사이에서 뭐 일본 놈도 이제 진열하고 있죠. 근데 군중 속에서 사이토 총독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던졌는데 아유 살상반경 안에 들어가긴 했어요. 7m 정도 앞에서 터지긴 했는데 이게 터지긴 터졌는데 그 파편이 이 총독 사이토 총독이 면전에 면상에 막 때렸어야 되는데 요띠 있죠? 가슴에 두른 띠에 맞아가지고 터지는 순간 막 군인들이 그놈들이 막 에워싸가지고 총독은 태워가지고 가고 그래서 거기에 유유히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본 순사가 꼬맹이한테 야 누가 그랬어? 막 봤냐? 막 이랬는데 누가 던졌냐고? 저 할아버지인데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설마 저런 노인네가 했을까? 해가지고 그냥 통과했었는데 나중에 검거해서 이제 잡힙니다. 친일경찰이 또 거기 앞장서가지고 자 이게 이 강우규 의사 단독으로 하셨습니다. 의열단은 아니지만 의열투쟁은 전개했다. 강우규 의사 사이토 총독 저격 미수 조명하 선생은 대만 타이중시에서 일본 육군 대장 구니노미야를 처살해서 죽이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분이 또 조명하 선생님. 다 의열투쟁이죠. 그래서 아 개인적으로 목숨 걸고 열렬한 맹렬한 투쟁했다. 이건 다 의열투쟁입니다. 말하자면 안중근 의사도 사실은 의열투쟁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 한말 의병운동 다 의열투쟁인 것이지. 말하자면 자 그다음에 노동운동 노민운동 요두 가지 또 왼쪽으로 묶으세요. 노동운동 노민운동은 둘다 공통점은 아이 부르주아 민족운동과 상대적인 개념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중심의 민족운동이다. 이렇게 꼭 염두에 두시고 요거는요 20년대 초반에 태동기 곧 20년부터 24년까지는 태동기에 해당됩니다. 태동기 이때는 소작인 조합이 중심이 돼. 소작인 조합 왜 소작농 들이 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기안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작인 조합이 중심이 됐다가 그럼 2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띠는데 요건 30년대 제가 다또 집어넣었는데 이 생존권 투쟁 소작농의 생존권 투쟁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호가 아 소작료 인하 투쟁이라든가 소작료 인상 반대 투쟁 이런 구호가 나오겠죠. 아 그럼 이건 초반이구나 이렇게 때리면 돼. 대표적으로 23년에서 24년 사이에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암태도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난 암태도 소작 쟁의가 가장 과격했습니다. 이때는 소작료가요 무려 80%가 넘었어요. 이 미친 놈들이지. 그래서 목포까지도 확대되니까 오죽했으면 총독부가 내려가서 40%대로 소작료를 고치게 만드는. 개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전라남도 암태도 소작쟁이. 그 다음에 이제 24년 이후, 곧 25년부터 29년까지는 항일 민족운동 성격을 띠면서 이때는요, 농민조합 중심이 돼요. 왜 농민조합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당시에 그냥 소작인 조합이라 그러면 자작농은 들어가지 못하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작농도 더 열악해졌기 때문에 소작농처럼 처지가 비슷해졌기 때문에 아, 이제는 농민조합이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더 범위를 넓혀서 표현합니다. 이때 항일 민족운동 성격을 띈다는 거. 그 다음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20년대 초반, 그 20년부터 24년까지는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띠는데, 그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어떤 성격의 구호를 내걸겠습니까? 어떤 구호를? 아, 임금 인상 투쟁이라든가 임금 인하 반대 투쟁. 그러니까 식민지배 질서 자체를 뒤집어 풀려고 하려는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은 없다면, 24년 이후에 사회주의 세력이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지도하고 하면서, 아, 더 과격해지면서 활성화돼서, 이제는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면서, 자, 그래서 이거는 25년 이후에는, 굉장히 좀 민족운동 성격을 띠는데, 노동운동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 20년대 중반 이후로 활성기라고 그러고요. 30년대 전반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최고조화되는 고양기라고 그래. 어쨌든 요 20년대 중후반기에 29년까지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띈다 그랬죠? 줄쳐놓고요.
항일 민족운동 성격을 줄쳐놓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 29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든 책에 전국에 제가 보니까 한99% 책은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서술해서 옛날에 6종 교과서 근현대사 책만 그냥 뺏겨가지고 고등학교에 쓰였던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대 생존권 투쟁의 성격, 30년대 전반에 가서 최고조화되는 고향기, 그러면서 이때는 항일민족운동 성격,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6종 교과서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베낀 거예요. 베껴가지고 다 책에다가 20년대는 생존권 투쟁, 통으로 30년대 들어가서 항일민족운동 성격,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원산 총파업은 생존권 투쟁이요, 항일민족운동 성격이야. 원산 총파업이 20년대 말에 29년인데? 그러면 생존권 투쟁의 성격으로 넣으면 될 거냐 안될 거냐? 그럼 틀려요. 항일민족운동 성격입니다. 제가 해드린 대로 이건 다 연구된 결과예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노동운동, 농민운동사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출제했어요. 원산 총파업이 항일민족운동 성격이라고 시험 문제를 공무원 시험에도 딱 언급을 하고 수능에도 다 언급을 하고 그렇게 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른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난 20년대는 생존권 투쟁이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써 있는데 틀립니다. 항일 민족운동 성격이에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리고 형평운동. 이 형평운동도 이거 애매한데 백정들이 들고 일으킨 평등권 추구 운동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왜냐면 사실은 요 백정들도 사실은 피지배 계급인 건 맞는데, 이 조선 형평사를 만든 이학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식민지배를 뒤집어 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취직하려고 했다고 원서를 냈는데, 거기 이제 신분에 보니까 신분 제도는 폐지됐지만 옛날 기록에 도한, 도살업자 이렇게 빨갛게 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해가지고 조직한, 평등권 추구 운동 차원에서 조직한 것이 진주지방에서 23년에 조선 형평사라는 걸 조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민족운동 성격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평등권 추구 운동 차원이지. 그래서 내건 구호가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게 저울 얘기 나오면, 거기 뭐근 달고 그러니까 목에 달고 하니까 저울 얘기 나오면 형평운동이구나 이렇게 때리세요. 요건 나중에 30년대 가면 약간의 항일민족운동 성격도 있고 친일변제라는 색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그렇게 내 성격 구분해서 내긴 못하고, 뭐냐, 백정들이 들고 긴 평등권 추구 운동이고, 진주 요거 알아두셔야 돼. 전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진주, 경남 진주예요. 땡그라미. 자, 그다음에 사회주의 운동. 이 사회주의 운동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으로 만들어진 게 연해주에서 1918년 이동희 선생이 조직한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어요. 이동희 하나 동그라미 하시고 연해주입니다. 요 한인사회당이 만들어졌으나 19년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이동희 선생은 거기에 국무총리로 참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희 선생을 따르는 그 연해주 지역에 있는 세력 또는 상해 쪽에 있는 세력을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고 합니다. 21년도에. 그 다음에 이르크츠크 쪽에 남아있는 또 다른 공산주의 파벌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인이 만든, 이게 바로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세력이 양대 파벌이 돼요. 이동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 양대 파벌이 돼. 21년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군 지휘권 주도권 싸움 때문에 21년 자유시참변의 한 배경이 되기도 한다. 한 요인이 되기도 해요. 요게.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 중에서 이제 신사상 연구회, 뭐 이런 일제 시기에 어쨌든 사상 이런 말 나오면 다 사회주의 사상이다. 웬만해서는 다. 퇴계 이황의 13대 종손인 이육사 선생, 원래 이름은 이월록이죠. 이육사 선생도 신이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졸업 논문이 뭐냐, 칼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에 대하여라고 하는 명칭의 졸업 논문을 썼을 정도로 이 당시는 모두 사회주의 세력으로 다 이제 경도가 됐어요. 기울어 있었다고. 왜? 민족 해방을 격하게 하는 세력은 그 세력이니까. 그러나 자본가 계급은 어떠냐? 부르주아 세력은 다 이게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다 친일 변제를 하는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는 사회주의 세력이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많이 섭렵합니다.
그다음에 서울 청년회 뭐 이런 것이 이제 사회주의 동맹이게 되고 북풍회 뭐 고려 공산 청년 동맹 다 통과하고 조선 공산당 자, 이 조선 공산당은 줄 쳐놓고요. 조선 공산당은 28년도 25년도 부터 28년까지 박헌영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직한 명칭이 조선 공산당인데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해산당합니다. 28년도에 그래놓고 그 뒤에 45년까지 계속 재건하려고 했으면 안 돼요. 안 되다가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해방 공간에서 45년도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조선 공산당 박헌영이 서울에서 또 만드는 겁니다. 자, 뭐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족 통일 전선 운동 있죠. 이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은 별표하셔야 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은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건다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인데 상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민족유일당 촉성회. 예, 26년부터 그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신간의 근우회, 만주에서도 삼부도 하나로 통합하자는 삼부 통합 운동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27년도 조선소년연합회. 아, 소년운동 계열의 민족 단일당. 그다음에 충칭 시기의 한국 광복군도 같은 맥락이죠. 왜? 거기 이청천 플러스 김원봉이 합류했으니까 통합이 됐죠. 충칭 시기의 임시정부도 통합된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거 다 가능해. 그다음에 해방 직전에 조직된 44년도 조선 건국동맹 민족주의 좌파 여운형과 민족주의 우파 안지홍이 결합했죠. 이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좌우합작운동 이것도 다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민족 단일당 운동 혹은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이라고 할 때는 사실 여러모로 쓰는데 용어를 민족 협동 전선 운동, 민족 단일당 운동, 민족 통일 전선 운동 다양하게 학자마다 다양하게 씁니다. 그러나 신간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박찬승 선생의 어떤 책 이름이 뭐 신간회 연구 이게 민족 유일당이라는 말로 많이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족 유일당이다 이렇게도 많이 쓰고 또그 전에도 이런 용어 썼고 당시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민족 협동 전선 운동 여기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아 어쨌든 민족 단일당 운동이라고도 하고 신간회 근회 별표하세요 신간회 근회 자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일체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이세 가지 강령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 뒤에 가서 책으로 확인할게요. 그래서 신간의 근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까지도 이제 모형화시켰으니까 뒤에 가서 갑시다. 어쨌든 그 강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학운동 있죠? 어문운동 차원에서. 조선어연구회. 자, 각야날을 제정했다.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각야날. 한글날의 개념이죠. 각야날. 또 하나 적고. 자, 조선어연구회는요. 조선어연구회가 이게 21년부터 31년까지예요. 요게 나중에 조선학회가 됩니다. 조선어학회가 되는데 학회. 이거는 31년부터 42년에 강제로 해산당하니까 그러면 끊어서 조선어연구회에서 한 일과 조선어학회에서 한 일을 구분하셔야 돼. 조선어연구회에서는 각야날을 제정했다는 거지. 각야날 제정. 그 다음에 한글이라는 이름의 잡지를 간행했다는 거. 한글 잡지 간행. 요거는 20년대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조선어 연구에서 했었던 일. 단 조선어 연구에서도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많이 여기에서 내니까 여기서는 뭐냐?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통일안 또는 표준어를 제정했다는 거 이런 정도는 여기서 30년 됐으니까 표준어를 제정했다 요거는 제정했다는 건 이렇게 표현해도 돼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조선어 큰사전 편찬 사업을 전개했다라 그래야 돼 전개 요거는 맞습니다. 전개했다라는 부분은 맞는데, 참고로, 완간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완간, 혹은 간행, 이런 표현은 언제? 195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방된 뒤에요.
그러니까 소년운동에서 어린이 헌장을 제정한 해와 동일하게 57년에 한 거니까 요거는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42년에 해체가 됐으니까 요거는 57년에 가서나 완간이 됐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역사학 뭐 알아두셔야지. 예, 민족주의사학, 그 다음에 뭐 사회경제사학은 어차피 30년대이기 때문에 그쪽 가서 배울 거고요. 박은식 선생의 혼사상 아셔야지. 혼, 이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한국통사 별표, 이거는 한국통사는 비통하게 쓴 역사라는 의미로 근대사죠. 당시에 1860년대부터 기록을 했고, 요거는 총독부에서 금서로 지정했던 아주, 여기서 혼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혼은, 동그라미. 혼에 들어가는 게 뭐냐? 역사와 언어를 혼이라고 규정을 했다. 그래서 백이라고 하는 것과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있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혼은 정신이고 백은 육신이다. 근데 죽으면 혼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날아다닌다. 혼비, 백은 흩어져 없어버린다. 육신은. 그래서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해서 물질적인 우리 육신 같은 건 없어지지만 정신 세계는 여전히 남아있대. 빽빽빽빽 돌아다닌다. 그러므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국경과 군대와 나라와 이런 건다 물질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백으로 보고, 정신, 그 정신에 해당되는 건 역사와 언어를 지키면, 그러면 때가 되면 백은 부활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 혼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피로 쓴 역사라는 의미. 여기에 박은식 선생은 박은식과 관련해가지고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하시고, 박은식 또 책이 있어요. 예컨대 웬만해서는 당대사를 많이 쓰셨지만 박은식 선생님도 고대사 분야를 연구합니다. 또 대동사상도, 대동사상, 대동보국단, 대동보국단, 또 영락대왕 묘비 등본을 읽고, 영락대왕, 여기 광개토대왕이죠? 묘비, 광개토 대왕릉비 탁본, 요걸 읽어봤다는 거죠. 대왕 묘비 등본을 읽고, 탁본한 거, 등본을 읽고라는. 그 다음에 또 연개소문전도 쓰셨어요. 연개소문전. 천개소문전이라고 하는데 샘천 써가지고 연못 연자니까. 아, 그래서 연개소문전 이런 것들 박은식 선생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 낭가사상. 낭가는 화랑 정신을 얘기합니다. 화랑에 깃들여 있는 호연지기 정신. 유불선 삼교가 다또 융합돼 있고 녹아 들어가 있는. 그렇다고 신라 계승의식은 아니고요. 조선사 연구초.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여러분이 이제 전근대사에서 배웠던 묘청의 사경 천도운동이야말로 고려조선 1000년 내 제1대 사건일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평가한 채, 묘청, 연구초, 초초초, 치읓 들어가네? 이렇게 때려. 조선상고사. 여기 변증법적 투쟁사관이 들어갑니다. 신채호. 조선상고사. 주로 고대사 분야에 많이 이제 관여하셨는데,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정립하신 분이고 기초를 놓았던 분인데, 이 조선상고사에서는 뿐만 아니라 조선상고 문화사, 조선상고 문화사, 또 이것도 아셔야 돼.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의 강령이 됐던 조선혁명선언. 저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기까지 했죠. 축약해가지고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거. 23년도 의열단 강령, 20세기 초의 최고의 명문장, 뭐 이런 거. 또 천고라고 하는 잡지도 간행했어. 하늘북이다, 천고, 북고자 써가지고 잡지도 간행하고. 이 조선상고사에서는 역사는 아와, 나라고, 비아와의, 우리나라와 또 우리 민족이 아닌 침략국가인 쪽발이와의 사이에서 일제, 예? 우리 민족, 우리 민족 투쟁하는 가운데, 투쟁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증법적 투쟁사관이라 그래. 왜냐하면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헤겔, 또뭐 포이에르바흐를 통해서 헤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반합의 논리를 강조한 거죠. 어떤 질서가 일정 정도 유지되는 그 사회를 정의라고 한다면, 이 정의 모순으로 인해서 항상 어떤 세력이 생기냐면 반의 세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 반이 작으면 뒤져요.
예컨대 최재우 동학을 창조했다가 조선 말기에 죽었잖아. 64년에 혹세 무민의 죄로 죽습니다. 근데 반의 세력이 정의 세력과 비스무리하다 그러면 타협이 돼. 타협. 이런 경우는 사망. 이런 경우는 타협. 근데 반의 세력이 겁나 커. 그럴 경우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혁명. 그지? 혁명이.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거 우리가 합이라 그래. 합. 근데 그 합도 일정 기간을 또 유지하는 정의 개념으로 유지가 돼. 근데 그 정도 또 일정 기간 되면 반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투쟁 속에서 계속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발전해 온다. 이게 이제 정반합의 논리인 거예요.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역사도 아와 비아와의 관계가 시간으로부터 영속하고 공간으로부터 확대하는 과정에서 투쟁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게 변증법적 투쟁사관이죠. 자, 우리도 박정희 정권, 박정희도 이제 이 정자를 쓰는데 박정희 정권 때 유신체제에서 아이고 이것에 대한 반대가 유신독재 반대운동이야. 거기서 개인적으로 투쟁했다가 끌려가서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모순이 극에 달한 것이 70년대 말 결국은 12.6으로 결국은 작살나더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듯 하지만 다시 또 신군부 쿠데타가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가운데 계속 민주주의도 성장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항상 성장하진 않죠.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집권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인생 역정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밟아왔고 살아왔느냐, 정치적 이력이 그게 앞으로를 결정하는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도. 왜? 그런 역사적, 민주주의 역사적 경험이 없잖아요. 아버지 독재 밑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고 눈을 얘기한 거죠.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 성장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뭔가 좀 오남용이 가능한데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인간들은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야?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왜 중요하냐? 이미 지난 일인데 이런 얘기하는데 웃기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후는 다 과거죠.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시간은 과정입니다. 인생 자체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자. 정말 이건 성의 없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안 되고 인생 자체가 결과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과정을 사는 겁니다. 사람은. 역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그 지렛대는 분명히 과거 역사적 경험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삶을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왔느냐 이게 지렛대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산 사람은 권력을 잡아도 또는 앞으로 인생이 변절했을 때는 그것이 과거가 깡그리 무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방향에서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그런 방향의 정책을 수립할 거라는 얘기지. 적어도 그래서 과거가 지렛대가 된다. 뭐가? 역사가. 알았죠? 그래서 선택을 잘할 때 어떤 게 기준이냐?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자, 어쨌거나 신채호 선생 정인보 조선의 정인보 알아두셔야 되고 조선사 연구 요거를 책을 바꿔치기예요. 어느 학자를 박은식 선생을 조선사 연구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요걸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암기가 필요하죠. 정인보, 얼사상 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정신사관을 강조합니다. 안재홍은 조선일보에 몸담고 계셨던 언론인이었는데 나중에 민족주의 우파 쪽으로 조선 건국동맹이라든가 좌우합작운동에도 주도하시는 요 안재홍 선생은 정기를 강조하는데 조선상고사 감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이 조선상고사 감은 신채호 선생이 있었던 조선상고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읽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야 나도 이런 주로 국내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한학 실력 가지고 민족운동에 좀 이바지하려면 이런 그 역사를 연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선상고사 감이라고 하는 책을 쓴다. 자, 조심할 거는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신채호입니다. 조선상고사 감 안재홍이야. 안재홍. 안재홍. 홍에다가 동그라미. 조선상고사 감. 감홍시 이렇게 때려. 알았지? 홍시. 응? 감 이렇게 때리면 돼. 예, 그러면 어떻게든지 안 잊어먹어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장기 기억으로 파지, 곧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상작용을 통해서 뭐 자기 것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벌써 안 까먹지? 조선상고사 감 두고, 아, 홍시, 홍, 안재홍 이렇게 때려. 정기. 자, 그 다음에 문일평, 조선 심을 강조합니다. 한미 50년사라는 책도 쓰는데, 문일평은 심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심. 마음심 짜죠, 심. 조선의 심에 들어가는 건 이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바로 진정한 조선 심의 발로였다. 훈민정음 창제. 조선은 심의 발로다라고 규정을 했던 조선심. 자, 문일평. 저는 뭘 강조하냐면 민족주의 쪽도 강조하고 사회경제사학도 강조하는 입장인데, 민족주의 쪽이라면 정의로운 마음 뭐 이런 게뭐 어떨까? 자, 문예운동 중에서는 퇴폐적 낭만주의 사조도 있습니다. 퇴폐적 낭만주의는 예컨대 3.1운동 직후 20년, 19년 이후부터 24년 정도까지 3.1운동에 자기네가 목숨 바쳐서 앞장서지 않았던 지식인 문학가들이 흥청거리고 망청거리고 싸구려 감상에 젖은 그런 문학 작품이 실려 있는 세계를 퇴폐적 낭만주의 사조라 그래. 그런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는 잡지 명칭이 창조폐허 백조 조선문단 이런 잡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빵 때린 거야. 자, 내가 큰 포인트가 민족운동 진영에서 24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24년에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게 되면서 문학도 이래선 안 된다, 이런 반성의 기운으로 새로운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 계급문학을 강조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문학을 강조하는 게 노동자, 농민들 처참한 우리 민중들의 삶을 형상화해서 계급문학을 강조하는 게 프로문학이라 그래. 예? 프로문학, 프롤레타리아 계급문학. 요게 바로 신경향파 문학이라 그래. 새로운 문학의 경향성을 띈다 이 말이죠. 신경향파. 자, 지주와 전호 사이의 모순 관계를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급 문학입니다. 신경향파 문학이라 그래. 문학에서 새로운 경향성을 띠고 있는, 이건 사회주의 계급 문학입니다. 사회주의. 알았죠? 사회주의.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체가 카프라고 25년에 만들어져요. 35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카프는 코리아 아티스타 프롤레타리안 페더레이션, 이것의 약칭입니다. 조선 예술, 조선 사회주의 예술가 동맹. 예, 이게 이제 자, 카프라고 하는 요거 명칭 명심하세요. 별표하세요. 프로문학, 프롤레타리아 계급문학입니다. 약칭. 자,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 조명희의 낙동강이라는 작품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나머지는 통과하시고 체크해 놓으세요. 조명희의 낙동강.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문학이라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의 작품이 있어요. 국민문학은 우리나라의 모국어, 우리의 모국어를 이용해서 우리의 민족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걸 국민문학이라 그러고, 뭐 민족주의 계열의 작품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한용운의 님의 침묵. 여기서 식민지 체제였기 때문에 님을 뭐라고 항상 답을 합니까? 조국. 이렇게 막 답을 끄집어냈잖아요. 아, 님은 가십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끝내는 거. 그 다음에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우, 와야 되는데. 또 봄이어야 하는데. 근데 지금 현실은 빼앗긴들이네? 빼앗긴 조국이야. 식민지 체제야. 그래서 봄은 오는가? 빨리 오기를 희구하면서. 이게 봄은 해방된 조국이 그날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몇 년대? 20년대다. 연도도 알면 더 좋고. 26년. 심은 그날이 오면. 아, 그 그날도 바로 해방된 조국이 그날을 상정하고, 그날이 오면 나는 종로의 인경을 대가리를 들이받고 산산이 뼈가 부서진들 무슨 원이 싸우리까 해가지고, 아, 해방된 조국을, 또 해방될 조국을 희구하고 있는 심은. 현실주의 또 문학이라고 해서 동반작가. 왜냐면 현실주의 동반작가는 우리 식민지 체제 민중의 현실은
처참하죠. 나라 꼬라지도 처참하고 민중도 처참하고 나라도 뺏겼으니까 이때에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중의 현실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해서 아, 그 식민지 아픔을 같이 한다. 이게 이제 동반작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대표적이죠. 운수 좋은 날 이게 또 반어법이잖아 또. 이 운수 좋은 날 이게 자체가 그 조선의 봉건적인 생각과 질서와 몸에 이런 것이다 몸에 밴 퉁명스러운 개뿔도 못 살면서도 권위의식만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퉁명스러운 사내가 아내가 당장 내일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애정 뭐 표현도 안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는 그 조선의 사내가 그래도 연명을 해야 돼서 나가서 인력 거꾼으로 나가서 이제 돈벌이를 하러 나가는데 그날 나가기 전에 아내가 그러죠. 오늘은 저기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번도 남편한테 감히 부탁 한번 하지도 못했던 그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마치 자기가 오늘 죽을 거니까 오늘은 나가지 말고 저를 좀 봐주세요.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그런데 조선의 퉁명스러운 사내는 아니, 아니, 해가지고 그냥 나갑니다. 그죠? 나가는데 그날따라 깨림직하고 뭐 하긴 하지만 직접 표현하진 않지만 뭔가 일찍 들어가려고 해도 복선이 깔려있어. 돈벌이가 잘 돼. 못 들어가게 막 이제 배경을 깔아놓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복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친구랑 만나 술 한잔하고 그날따라 또 조선의 사내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그게 뭐야? 설렁탕을 한 가지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가죠. 가는데 집은 딱 들어왔는데 이미 냉한 그 공기가 있지 깜깜한 밤에. 그러면서 이미 빳빳하게 죽어 있는 아내가 방에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 누워 있는데 딱 내뱉습니다. 퉁명스럽게. 아니 인연아 서방이 왔는데 이게 일어나지도 않고 인연이 해놓고 막 욕을 합니다. 아니 인연아 눈을 뜨란 말이다 인연아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 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이죠. 거꾸로. 야 거기서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았어 옛날에 여러분들. 아 그래서 문학의 힘이죠. 내가 아파라고 까발리지 않고 그냥 그 아픔을 억누르지만 상대방이 아프게 느끼게 하는 힘 이게 이제 문학의 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아주 그 젊은 친구들 아주 표현도 개성 있게 막 하고 그러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표현만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요 의리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의리. 나이 들면 누구나 다 죽을 텐이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그런데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그지 사탕 발림 많이 하니 그지 많이 하는데 나이 들면 다 죽을 텐이 되는데 그러면 결혼했어도 지나가는 젊은 애들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다 사랑이 바뀔 거야 얘로 그지 대상이 결국 뭐냐 사랑은 의리예요. 신의와 의리 이것이 사랑을 유지하는 거 그래야 고결한 사랑이 되는 거야. 안 그러고 뭐 계속 젊고 이쁜 애가 만들어 뭐 이렇게 보인다고 계속 옮겨 타면 이건 개지 개. 그지 그래서 인간으로서 격을 갖추려면 이건 신의와 의리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난 그렇게 본다. 그래서 아, 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막 사랑한다고 막 그냥 너무 가볍게 떠벌리진 말아라. 좀 무쇠소처럼 은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걸 또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인연이 아닐까. 그다음에 염상섭의 3대도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의 가치관의 갈등을 그린 작품. 뭐 이거 세부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염상섭의 3대죠. 현실주의 문학이라 그래. 그다음에 과학대중화운동 발명학회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24년에. 아 이렇게 좀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학회 같은 게 많이 나온다. 그럼 다 20년대구나. 아, 민족 분열 정책을 썼을 때. 그러면서 이건 발명학회는 20년대라는 걸 알아두세요. 연도는 굳이 모르셔도 돼. 근데 조심해. 과학조선이라는 과학 잡지는 30년대에 간행됩니다. 요건 시험 직전에 주로 예, 눈에 익히셔야 돼. 체크는 해놨다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발명학회가 나중에 과학지식 보급회라고 하는 단체로 바뀌는데 30년대죠.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했어, 사실은 요거요. 20년대 다 했는데 좀 이따가 요것과 관련된 내용 중에 중요한 거를 이제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책의 내용 중에 또
안 하면 또 여러분이 화내니까 오늘 책으로 좀 정리하고 어디 어디를 포인트로 봐야 한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점검해드리고 30년대 지배 정책과 우리의 그 반응으로 대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갑니다.